안녕하십니까. 멋진 파수 조마루 승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교양하고 왔습니다. 어, 교양 잘했네. 저한테 폭행하신 거 절대로 아니실 거예요. 아이,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 그리고 내가 안 그랬으면 차승현 감봉 2월짜리야. 고마운 줄 알아.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에요. 직무태만, 대민 업무 불친절, 의사소통 부재. 소장님이 절 그렇게 보셨다니 유감이네요. 앞으로 잘해. 근데 그거 아세요? 소장님 여기 오신 지 6개월째인데 저랑 눈 맞추신 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사람을 평가하려면 적어도 눈은 맞추셔야죠. 지금처럼요. 신입이에요? 혹시 차봉선 선배십니까? 그럼 후배겠어요? 친구! 합니다. 전업승경 조마루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멋진 파출소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다시 신고합니다. 전업승경 조마루는 2011년 11월 1일부로 멋진 파출소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부르고 아니라 자러. 네? 이름 서재희. 잘생겼네.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말 끊지 마. 고등학교 중퇴? 왜? 사고 치셨나? 아니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검정고시는 패스했습니다. 아, 그럼 먹고 사는 게 바쁘셨으면 대학을 못 가셨겠네? 아니요. 갔습니다. 그래? 근데 왜 안 적었어? 어디 나왔어? 시험명문대학 들이대 나왔습니다. 시험명문대 들이... 에이, 자식이. 그래서 그동안 뭐 해먹고 살았냐고. 밥 해먹고 살았습니다. 아, 이 자식이 정말.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죄송합니다. 워낙 많아서요. 빡치, 폭파. 뭐 했는데? 남들 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13살부터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중국집 배달, 접시 닦기, 옷공장, 가방공장, 시다, 헌옷 수거, 헌자전거 리폼하기, 리어카 끌고 붕어빵 장사, 악세사리 장사. 알았어, 됐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일이 뭐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좀 쉬었습니다. 여행?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아, 취업 명문대 들이대께서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수석 졸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고객들은 상위 10%야. 어중이 떠중이 오가는 레스토랑이나 술집이 아니라고. 호텔 발렛 봤지? 발렛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야. 머리는 단정히하고 귀걸이 하냐? 그건 절대 안 돼. 안녕하십니까? 빼르케입니다. 손도 같이 해봐. 안녕하십니까? 빼르케입니다. 신속하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키 주고 받을 때는 항상 두 손. 좌석은 움직이지 마. 움직였으면 원상태로 꼭. 가장 중요한 건 차주를 기억하는 거야. 차주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분 안에 무조건 대기시킬 거야. 왜?